이거는 내장이 터져서 그런지 살은 괜찮네. 이거는 대성수산에서 2.3kg인데 키로 5,000원 해가지고 그냥 10,000원에 하는 건데, 배가 이렇게 나가서 일단 뭐 이렇게 굉장히 싸게 잡아가지고 싸게 보낸다고 그러는데, 사실은 이거는 내가 뭐 먹어보고 싶어서 가져왔다기보다는 과연 이런 게 상태가 어떤지 한번 확인해 보고 싶어서 가져왔습니다. 살수율은 괜찮은 거, 좋은 건 아니에요. 이게 좋은 건 아닌데 괜찮은 것 같고, 그다음에 요건 꼬물이는 아니고 죽었던 거고, 그다음에 이 배 부분에서 냄새가 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. 그래서 요거를 바로 찜을 해서 실제 만 원의 값어치가 있나 없나, 요거는 한 번씩 이제 구매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경매장에 나오시는데, 그때 이렇게 꼬물이급이나 그 밑에, 이건 꼬물이는 아니었습니다. 분명히 내가 이렇게 확인해 보니까. 그런데 뭐 장에서 냄새가 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. 이거 싹 씻어내고 한번 그대로 한번 쪄보겠습니다. 어떤지 굉장히 궁금합니다. 내 자신이 사실은 먹기 위해서 내가 꽃게 짓고 그러는데, 이거 뭐 가져올 상황은 아닌데 어떤 해보고 싶은 그런 마음에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. 지금 이 상태에서 물에다가 소주 좀 붓고 김 올린 다음에 뭐 소금을 조금 넣을 거예요. 거기다가 이렇게 한 20분 찌고 한 5분 정도 뜸들이는 그런 거로 다 일단 하겠습니다. 지금 이 영상이 20분 정도 찌고 한 5분 7분 정도 뜸들인 그런 상태입니다. 한번 잘라서 이 다리의 단면이었던 점 한번 보겠습니다. 지금 여기에서는 그대로 한번 놓고 잘라보는 거예요. 이 가위로. 살이 별로 차지는 않았어요. 만 원짜리라 그런지. 이 정도 열인데 맛은 안 볼게요. 맛은 괜찮습니다. 뭐 짜고 이런 거는 괜찮아요. 근데 효율이 아주 좋지는 않다. 5,000원짜리? 예. 숨김없이 보여드리는 거니까 한번 이렇게 확인하세요. 그냥 있는 그대로를 한 번씩 보여드리고 싶은 거예요. 알이 빠지네요, 여기 살이. 한 번 더 맛볼게요. 만 원 주고 산 거를 아주 뭐 좋게 생각하면 그렇고, 그냥 만 원 주고 맛본다. 여기 2.3kg, 약 2.3인데 정확하게는 이게 그냥 만 원 주고 가져온 거니까. 근데 선도가 그러니까 뭐 나쁜 건 아니에요. 선도가 이게 좋은 거 들여와서 수조에 오래 쓰면서 이렇게 빠진 것 같아요. 네. 하나 더 잘라볼까요? 비슷하지 않을까 싶은데, 어떨 정도? 입니다. 이만 여기에서 이걸 보여드리면서 일단 끌게요. 그다음에 이게 싼 이유가 장이 터져서 그랬다 그랬잖아요. 근데 요거는 이제 싹 씻어서 그냥 이렇게 그거 한 건데, 그냥 이 맛이었던가 한번 맛을 볼게요. 장 맛은 괜찮습니다.
그러니까 이게 선도가 나쁘거나 그런 건 아니었어요. 그냥 터진 거지. 그러니까 이건 얼마든지 지금 밥 비벼 먹을 수 있는 맛있는 그 장맛이에요. 그다음에 살은 이렇게 다 빠져가지고 좀 이렇다. 여기 총 2.3kg짜리 10,000원짜리의 간단한 리뷰였습니다.